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맨날 봐도 보고 잡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자, 오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죠?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도꼭지가 좁다고 해서 물이 많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오랜 기간 틀어놓거나 아니면 수압을 세게 하면 좁은 수도꼭지라도 많은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 구경이 아무리 넓어도 흐르는 물 자체가 작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엄연한 한계가 있죠. 좁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울대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공무원 되기도 힘들고요. 아무리 요즘 젊은 세대가 공무원 들어가는 열의가 적어졌다 해도 여전히 뭐 40몇 대 1 이렇게 봐야 안 됩니다. 1대 1은 안 돼요. 원한다고 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 쳐야 되고 그중에 47대 1이면 46명을 이겨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200대 1 이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정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좁은 문은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좁은 문은 넓은 문이에요. 성경으로 치자면 넓은 문이라고요. 왜? 의지가 그곳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똥똥거리면서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부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삶은 누구나 원하는 삶입니다. 좁지 않아요. 다들 가고 싶어하는 길이라고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욕구하는 것을 다 실행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그 길은 넓은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길을 일컬어서 멸망의 길을 이르는 길은 넓으니 누구나 다 그 길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당 안에도 넓은 길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의 칭찬받는 수단은 뭐죠? 뭐 신상 물건을 사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다든지 뭐 아니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같은 데 갔다 오면 다들 관심 갖고 궁금해하죠. 산티아고 순례길은 요즘 또 대세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고 아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방향을 돌렸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뭘 하고 있나 보니까 수도원에서는 세상 것에는 박수를 안 쳐주지만 수도원 안에서는 또 나름의 박수를 쳐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독특출란 어떤 영역의 두각을 드러내면 수도원에서도 박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내면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수도복을 입었을 뿐 이 사람의 내면은 여전히 세속적 갈망과 갈증에 젖어서 여전히 넓은 길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좁은 길을 수도원에서 진정으로 좁은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는 이에게 방해가 되기가 일쑤입니다. 성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인다 하는 지점으로 우리는 서로들을 칭찬해 줍니다. 하지만 진짜 거룩한 이들은 숨어 있습니다. 안 드러나요. 그리고 그의 드러나는 지점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영역이지 남들이 볼 때 허울 좋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좁은 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혀야 됩니다. 좁은 문은 우리 모두가 그리로 가려고 할 때 마음속에 저항감을 가지는 그런 지점을 좁은 문,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문, 그곳이 좁은 문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좁은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숫제 이 문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조차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려고만 하면 무조건 넣어준다가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비밀, 왜냐하면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의 현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죠? 하느님의 나라는 직접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유밖에 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비유는 뭔가? 훗날 우리들이 하느님의 문간에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달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걸 현대적 가톨릭적 용어로 바꾸면 저 미사 꼬박꼬박 나십니다. 문 열어주소. 주일 미사만 나는 줄 아는 겨. 평일 미사도 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소. 레지오도 했고요. 우리 신료 교육도 받았고요. 예? 제가 할 거 다 하십니다. 문 열어줘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저 성경 열심히 하십니다. 교리 바삭하게 합니다. 문 열어줘서.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너희의 출발점이 어딘지, 너희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뼛속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죠? 아니,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악인의 눈에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선인에게는 악이라는 영역이 그 내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반대로 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은 다 똑같지, 머리 검은 짐승 믿을 게 못 된다 하면서 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근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과 악의 방향에 따라서 반대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설명하는 얘기는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대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 현실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악마들에게 거룩한 영광에 비친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그러니까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고, 또 반대로 의로운 이 영역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누군가가 저지르는 악의 현실이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렵다. 설명하면서도 어렵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겪어오신 거예요. 이미 겪어오신 겁니다.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겪었지만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막 곧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해내려고 온갖 종류의 심리적인 것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게 아니에요. 심리가 아닙니다. 엄연한 영적 현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늘 일독서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 어떻게 얘기하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 부르죠? 신부라 부르죠? 미국 같으면 father라고 했을 거예요. father. 스페인어로도 padre,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영적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귀신 신자에다 아비부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썩나게 하면 안 되죠. 근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가장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사람들 앞에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누구도 썩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입니다. 그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은 앙심을 품고 그분을 공격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이 가동돼야 돼요. 내가 그들을 썩나게 하는 것과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성이 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나게 하면 안 되지만 성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의로운 이과 의로운 이를 이끌 때는 오히려 이들은 그 의로운 빛을 반겨버립니다. 아,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군요 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앞으로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악인들은 의로움을 만나면 그 의로움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빛을 꺼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둠은 절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길 근본 자체가 안 돼요. 암만 작은 촛불이라도 그 촛불을 켜면 오히려 어둠이 사라지지, 어둠이 자기가 힘을 내서 불을 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으면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림자는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가림으로써 그림자가 생겨나는 거죠.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렵습니다. 그지요? 어렵지만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당신이 뿌린 씨앗이 아니라, 당신이 심어놓은 순수한 영혼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로 그릇되이 형성해낸 어둠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온갖 아집, 독선, 탐욕,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의 내전 앞에 오히려 분노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은 모르는 겁니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도 하나 들어드릴게요. 정치 때문에 썩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를 마음에 담고 막 24시간 막 성질 내면서 이 세상이 와이카노 하면서 막 성질 내는 사람들 있죠. 암만 자기가 오라도 지금 자기가 영혼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그 격분의 상태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는 어둠의 현실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 거라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튕겨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딴 사람들 들어가는 거 보고 있으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잘 때 보통 이를 갈죠. 근데 진짜 화가 나도 이가 드득드득 갈리는 진짜 표독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세에서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거예요.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온갖 기회들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훗날 주님 앞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곳으로 어여 들어오너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보았고, 그런 일들을 더 신경 써서 실행해야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